안녕하세요. SKT 서포터 에포트입니다. 오늘 승리해서 계속 이제 프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남은 경기도 잘 마무리해서 꼭 운이 따라서 프로 가면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제 오후에 들었어요. 어제 오후. 일단 감독님이 저 믿고 선발해 주셨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게임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벤픽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벤픽.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오늘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탱커라서 만족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원거리다 원거리라서 좀잘 되게 실력 싸움인데 그래도 좋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. 이번 시즌 되게 바쁘게 시간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. 저번 KSV전에서 MVP, 라칸으로 MVP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남고, 첫 1라운드 KT전 3경기가 제일 아쉬워요. 푸만도 코치님 일단 게임 내적으로 되게 많은 정보도 주시고, 전략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해보자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, 배성훈 코치님도 이제 픽 같은 거, 챔피언 같은 거 많이 연구해서 알려주시고, 게임 외적인 부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준식이 뱅 선수가 지금 기량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의 뭐 전설이니까 많이 보고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한 경기라고 치면은 제가 적어도 20% 이상은 차지하지 않나, 뭐 제가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영향으로 20%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잘안 해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, 아직. 일단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지 이제 저희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을 살려서 가는 게 진짜 정말 위대한 팀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8.5 패치가 솔직히 바텀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다른 라인 영향이 많아서, 근데 다른 라인도 바텀에 영향을 주니까 좀 영향이 바텀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자기 할 일, 할 플레이 잘하는 선수?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. 제가 이번 시즌 열심히 했고, 뭐,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,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, 팬들 덕분에 열심히 할수 있었고, 앞으로도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